Yeah. Metal. Metal. 안녕하세요. 헤드뱅어입니다. 벌써 슬레이어 3부입니다. 아직 1, 2회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1, 2회를 시청하셔야 3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992년이에요. 드러머 데이브 롬바르도 탈퇴 이후 슬레이어는 대대적인 드러머 오디션을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리킹의 기타 테크니션에게 폴 부스타프라는 드러머를 소개받게 돼요. 폴은 포비든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두 장의 앨범을 레코딩한 경력이 있었어요. 폴 보스타프도 이미 동료인 드러머 존 템페스타에게 슬레이어가 드러머를 부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상태이긴 했죠. 폴 보스타프는 슬레이어의 곡 중 총 9곡의 곡으로 오디션을 받고 엔젤 오브 데스를 제외한 모든 곡을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3명의 멤버는 폴의 드러밍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어요. 폴 보스타프를 투어 세션 멤버로 영입 후 슬레이어는 몬스터 오브 락에 출연하여 개간지 무대를 보여줍니다. 이후 라이브에서 데이브 롬바르도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줬다면서 폴 보스타프를 정식 멤버로 승격시켜줍니다. 1994년이 되고 드러머 폴 보스타프와의 첫 작품 디바인 인터벤션을 발매하게 돼요. 이 앨범 역시 상당히 스피디하고 강력한 앨범이에요. 폴 보스타프의 테크니컬하고 파워풀한 드러밍도 정말 훌륭해요. 그 초창기 드러머인 데이브 룸바르도와 폴 보스타프의 드러밍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우선 둘 다 굉장한 실력을 가진 메탈계 1등 드러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 둘을 말이라는 동물에 빗대어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둘 다 말인데 1등 말이에요. 1등 말인데 데이브 룸바르도는 이게 사람의 손때가 없는 그런 야생에서 거칠게 자란 야생마와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막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보스타프는 경주용 말이에요. 경주용 말인데 그 중에서 1등하는 말. 뭔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1등이 된 듯한 그런 경주용 말 같은 느낌? 결론적으로 실력으로만 보자면 제 생각에는 데이브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폴 보스타프 같은 경우는 킥이 롬바르도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특히 엔젤 오브 데스 후반부에 드럼 솔로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폴 보스타프 공연 본 중에 한 번인가 빼고는 제대로 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데이브 롬바르도 형은 아주 그냥 웃으면서 아주 작살나게 밟아대죠. 그런데 간지로만 보면은 폴 보스타프가 앞선 같아요. 1대1이죠. 데이브 형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약간 부러터진 도너츠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라크루스의 간지가 부족해요. 그에 비해 폴 보스타프 형은 간지가 정말 개 작살이죠. 얼굴도 진짜 멋있고 지금은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젊었을 때는 근육질에 정말 멋있었어요. 드럼도 정말 간지나게 치죠. 젊은 시절에 막 머리 흔들면서 이렇게 신발 커팅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진짜 멋있었어요. 다시 6집 앨범 이야기로 가볼게요. 첫 곡인 킬링 필드스라는 곡부터 새로운 멤버인 폴 보스타프의 존재를 각인시키듯 화려한 드럼 콤비네이션으로 시작해요. 이런 거죠. 우리 새 드러머 이 정도는 한다. 그런 느낌? 그리고 몇몇 곡에서는 폴의 보컬에 이펙팅이 걸리기도 해요. 음악적인 변화를 암시해주는 점이기도 해요. 이 앨범은 굉장히 훌륭한 앨범임에도 이상하게 잘 듣지 않았던 그런 앨범이에요. 5집까지는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굉장히 와일드한 난폭함과 헤비함이 있었다고 하면 6집은 약간 어색하게 다듬어지고 포장된 그런 헤비함? 믹싱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슬레이어 본연의 거친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슬레이어의 커리어에서 잘 거론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앨범임에는 분명하고 저도 이 앨범을 거의 잘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슬레이어 편 준비하면서 이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보다 확실히 좋더라고요. 뭔가 팬들 사이에서 묻혀졌지만 좋은 앨범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디토헤드라는 곡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명곡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부터는 캐리킹이 트레이드 마크인 빡빡이로 삭발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제 취향에는 대머리 락커나 메틀러들은 별로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운동선수라든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빡빡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었는데 락음악이나 메탈 공연 같은 경우는 긴 머리를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헤드뱅잉도 하고 그런 모습이 유독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우월한 게 차라리 시원하게 다 밀어버리는 거는 가끔가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데빈 다운젠트라든지 그 랩소디나 에드가이의 기타리스트처럼 앞에만 이렇게 날아가고 옆에랑 뒤에만 기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우울한 것 같아요. 차라리 미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여튼 캐리킹은 머리를 잘 민 것 같아요. 굉장히 어울리기도 하고 사실 머리가 좀 길었을 때는 약간 잭블랙 느낌도 나고 빡빡이로 밀고 더 멋있어진 케이스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머리 락커 중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필립 안젤모, 캐리킹, 그리고 딥무 보르기르의 두 명의 기타리스트인 사이레너즈와 갈더. 자 이제 1995년이 됩니다. 슬레이어는 바이오하자드 머신헤드와 함께 투어를 시작하게 돼요. 특히 머신헤드는 1994년 메탈계에 큰 충격을 준 Burn My Eyes라는 데뷔 앨범을 발매 후 인기가 떡상중인 밴드였어요. 앨범의 수록곡인 다비디아는 국내 메탈 밴드들도 정말 많이 카피했었어요. 이 앨범의 프로듀서인 콜린 리차드스는 세계 최정상의 메탈 밴드들과 작업을 한 인물이었고 한국 메탈 밴드인 크래쉬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것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죠. 그렇게 투어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요. 투어 이후 그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라이브 인트루션이라는 슬레이어 최초의 라이브 비디오를 발매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 슬레이어 팬들이 막 슬레이어 막 칼빵을 하고 미쳐서 날뛰고 아주 난리가 나요. 역시 메탈헤드들은 미친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슬레이어! 이 비디오에는 지금은 잘 연주되지 않는 6집의 곡들도 많이 연주되고 영상과 사운드의 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베놈의 위칭 하워라는 곡을 머신헤드의 프론트맨인 롯 플린 그리고 드러머 크리스 콘톤스와 함께 연주합니다. 비디오의 마지막에는 스키드로우의 보컬 세바스찬 바하가 슬레이어 멤버들과 백스테이지에서 노는 모습이 보여요. 세바스찬 바하는 실제로 판테라 같은 헤비뮤직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후 그의 솔로 앨범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헤비한 음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바스찬 바하의 솔로 밴드를 거친 멤버만 봐도 데스, 테스타먼트의 스티브 디 지오르지오, 오비추어리, 디어사이드에서 활동했던 랄프 산톨라 등 아주 강한 음악을 한 연주자와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996년이에요. 제프 하네만이 좋아하는 하드코어 펑크 커버 앨범 Undisputed Audited라는 앨범을 발매해요. 이 앨범은 슬레이어 광팬인 저조차 잘 듣지 않는 앨범이고요. 딱히 소개할 건 없습니다. 앨범 녹음 이후에 폴 보스타프는 잠깐 휴식을 취하게 돼요. 보스타프가 쉬는 동안 존 딧대라는 개간지 드러머가 투어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존 딧대는 드럼도 굉장히 잘 치고 약간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마이크 테레나 느낌도 나요. 그리고 왼손잡이라서 이제 드럼 세팅을 반대로 해놓고 그렇게 치죠. 그 당시에 존이 참여한 그 오지페스트 96의 엔젤 오브 데스 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존 딧대 연주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하지만 몇 번의 라이브 투어 이후 딧대는 다시 빠지고 보스타프가 컴백하게 돼요. 1988년이 되고 드디어 슬레이어가 초망작을 발매하게 돼요. 바로 7집 디아블로 인 뮤지컬한 앨범인데요. 슬레이어의 정규 앨범 중에 가장 저평가된 앨범이기도 해요. 듣다 보면은 진짜 너무 지루해요. 유일하게 첫 곡인 비터피스와 마지막 곡 포인트란 곡은 엄청 좋은 곡이기도 해요.
다운 튜닝한 초저음의 기타 톤과 폴 보스타프의 드러밍이 아주 멋진 곡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곡을 빼고는 거의 듣지 않는 앨범입니다. 캐리 킹도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 앨범을 제작할 당시에 집중도 잘 못하고 정성을 많이 쏟지 못한 앨범이라고 해요. 하긴 이 시기는 메탈리카도 로드랑 리 로드, 메가데스도 리스크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아주 개처럼 까이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음악계는 너바나의 시대도 끝났고 콘이나 RATM, 림프 비즈킷 같은 뉴메탈의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음지에서는 브루탈 데스메탈이나 뭐 유럽에서는 블랙메탈, 멜로딕 데스메탈, 고딕메탈을 하는 밴드들이 떡상을 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판테라를 제외하고는 메인스트림에서 메탈 밴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2001년도가 됐어요. 슬레이어는 8집 앨범 Got Hate Your Soul을 발매합니다. 앨범 이름이 진짜 멋있죠? 전작에서 어느 정도 실패를 맛본 후 슬레이어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Disciple이랑 Payback이란 곡이 수록된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대박 사건이 터져요. 그해 5월 초에 판테라가 내한하기도 했었는데요. 메탈 공연에 목말라 있던 한국 메탈 팬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엑세스라는 회사에서 슬레이어를 포함 세플트라, 머신헤드, 비전 오브 디스오더 등과 함께 동대문 메탈 페스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엑세스는 메탈 페스트 이전에 메탈리카, 메가데스, 뭐 리키 마틴, 드림 시어터, 판테라 같은 해외 그룹들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회사이기도 해요. 메탈 헤드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회사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티켓값이 한 7만원 정도 했는데 엄마 쫄라가지고 겨우겨우 받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공연 당일이 되었고 결과는 좀 참담했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메탈 페스트인 비스트 페스트에 맞춰서 무리하게 평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참사였는데요. 우선은 관객 수가 굉장히 적었고 공연이 새벽 1시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몇몇 직장인분들은 세플트라까지만 공연을 보고 집에 가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관객 수는 굉장히 적긴 했는데 인터넷 보다 보면 뭐 500명이다 800명이다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 음악 매거진에도 2,000명 내외가 왔다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 중에 유료 관객 수는 훨씬 더 적었다고 하긴 해요. 뭐 그 당시에 미군들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오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무산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관객 수는 굉장히 적었지만 판테라 공연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공연이기도 했고 동대문 메탈 페스트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방송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 해에 투어가 끝난 후에 폴 보스타프가 탈퇴를 선언하게 돼요. 그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이 원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폴이 탈퇴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밴드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약간의 트러블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 대대적으로 드럼 오디션을 보고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었어요.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 인물은 원년 드러머 데이브 롬바르도였어요. 그가 떠난 후 10년 만에 복귀하게 된 거죠. 데이브의 복귀 이후 다시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게 될 슬레이어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 편인 4부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